히타이트, 페르시아, 아시리아, 로마, 오스만 투르크 등 1만여 년에 걸쳐 20여 개의 문명이 찬란한 꽃을 피운 이스탄불은 그 인종 역시 다양합니다. 330년부터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로, 그리고 천여 년 뒤인 1453년 이슬람 제국의 오스만 투르크는 이 땅을 함락하고 이스탄불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릅니다. 히포드롬 광장은 오래전 로마 전차 경기장이 있던 곳인데요. 이곳에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가 390년에 이집트 룩소의 카르낙 신전에서 가져온 곳인데요. 하단의 받침돌에는요, 황제의 업적을 기르는 내용이 부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황제가 전차 경기를 관전하는 모습입니다. 옆에는요, 콘스탄티누스 7세가 사각형의 돌을 잘라 쌓아 만든 오벨리스크도 있는데, 원래는 황금빛 청동으로 표면을 장식했지만 1450년에 전부 유실되었다고 합니다. 두 오벨리스크를 비교하니 이집트에서 만든 오벨리스크는 정말 대단하네요. 광장에 또 하나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리스 델포 신전에서 가져온 청동 뱀 기둥입니다.